이제 수주가 추천하는 맛집으로. 네, 집 바로 수주네 집 바로 앞. 뭘 파면 되지? 야, 천진우 씨도 오셨네. 네. 제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핫도그, 네? 핫도그와 제가 와인 한병 사왔습니다. 오디션 심사위원 참석하셨다고 하셨죠. 네, 이것도 배워야 돼. 여기 두 분. 여기 랄프를 몇 년 하셨어요? 5년째 저기. 아,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. 저는 뭐 캠페인은 아니라서 캠페인 한 번밖에 안 했어요. 그래도 무언가를 계속 뭐 계속 롱텀을 한다는 게 되게 가져가서. 중요한 거. 네, 근데 여기 그리스 음식점인데. 너 처음이지? 난 좋아해, 그리스 음식. 준영이도 처음이지? 이제 와서 외식 처음 해봐요. 저는 집이 뉴저지예요. 진짜? 위아켄. 너무 비싸가지고. 아, 밥을 다 뺏어 먹고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밥 좀 먹여, 밥 좀 해 좀. 아, 참. 아, 왜 이렇게 이분만 나오면 이렇게 짠해지는지 모르겠어요. 잘 먹어야 되는데. 네. 글쎄, 아우, 이분 한국 나오면 꼭 얘기 좀 해줘요. 나도 밥을 좀 사주고 싶어. 나도 사줄 때, 나도. 실수 없이. 저는 안 빠져. 어, 왔네? 어, 일찍 왔지, 그래도. 지수야. 일찍 왔다, 지금. 죽 먹었던 친구. 네. 네. 오늘 그 뷰티 찍은 것 같아. 먹어야지. 진짜 몇 년째지, 여기? 뉴욕? 3년? 어. 와. 재밌지, 너는? 여기.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. 친구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부모 마음이네. 뭔가 되게 아버지 같은 말씀을. 어, 엄마. 자고로 남자 조심, 여자 조심. 아. 너 얘기를 하고 싶었나? 친구로만 하기, 남자는. 아이고. 너는. 아, 아직 어려. 너무 아직 어려. 안 돼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. 뭐야, 연애 금지령을 한다고요? 네. 선생님, 연애 하지 말라고 하네요, 여기. 지금 어려요. 19살, 22살 네. 막 이래요. 지금은 좀 연애 할 때가 아니게. 네. 네.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려고 하다가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구나. 28은 해야죠. 거절하면 안 되지. 거절하면 안 되는데. 그리스? 네. 지중해 음식. 우와. 맛있어요, 너무. 아, 김에. 아유, 뭐, 양고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그 준영 씨였나요? 지수 모델입니다. 되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요. 느낌이 안 나서. 뭐야? 김보수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? 맛보는 거야, 맛. 맛은 이것도 좋거든. 맞아, 한 공기를 먹어. 지수 모델 요만큼 먹는데? 아이고.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? 아. 민정이는 빵은 이제 안 돼. 다음에 다 끝나면은 내가 또 와서 사줄게.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얄밉다. 말이 끝나면 무섭게. 밖에서 비벼 먹는 거죠. 아이고. 아유, 이제. 어, 뼈를 그냥 완전 발라버리네. 파리에서 렌즈 하고 왔구나. 네. 잘했어? 잘했어? 이번에 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못해서. 난 초반에 처음 봤을 때 너무 많이 했어. 난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너무 많이 해서. 하, 진짜 처음 너무 진짜? 힘들었어. 힘들었어, 얘는. 다음 시즌 해야 되는데 발 부상, 발목 부상 났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막 그 두 번째 시즌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많은데 몸도 안 따라주니까 진짜 막 미칠 것 같았어요. 간식을 쳤겠네. 네, 그리고 반 조금 먹고 이래가지고 약간 슬럼프 왔다가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만둬야 되나? 이러고 있다가 운 좋게 이렇게 계약이 이제 뷰티 쪽으로 와서
그걸로 조금 마음을 놨죠. 아, 멋있어. 이런 선배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.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나만 막 나만 계속 거절당하고 이게 나만 오는 건가?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. 나는 거지. 기준은 필요 없다는 거죠. 맞아. 살짝 혼자 울컥했던 게 약간 S팀에 있다가 S팀 모델로 뉴욕에 나온 거니까 어쨌든 뭔가 저는 은근히 회사에 뭔가 눈치도 보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대표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너무 실패를 연연하지 말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좋았어요.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이번 네. 우리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캐스팅 돌아다녔는데 쓸었어요. 아, 쓸었어요? 돌아오고 뉴욕 패션위크 네. 엄청 많이 했어요. 지난번 우리 봤던 미스즈 네, 쇼에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? 나왔었어요. 유망주가 맞았네. 왜 우리가 모델의 미래를 도모 같이 생각해야 돼? 좀 먹자, 준영 씨. 먹으면 되는데. 아, 근데 대표님 말하는데 어떻게 계속 먹어요? 난 먹는데. 나 안 보는데 그냥 먹지. 먹자. 그렇지. 그래. 눈치 보면서 먹자. 이렇게 누구 먹는 걸 응원하게 될 줄은. 진짜 이분은 그냥 못 먹어서 말른 거네요. 소주 먹고 싶을 때 진짜 소주 한 병 사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스테이크를 먹느라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. 그런 마음이야, 그런 마음. 우리만큼은 믿음이 간다. 제 대표님. 참은 추임새 잘로 옆에서. 그러니까 저 말을 하기 때문에 건배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언니, 어? 제가... 어머머머. 뭐야? 뉴욕에 오신 기념으로. 준영 씨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서 이렇게 해야죠. 어머, 뭐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해? 뭐야. 지갑, 지갑. 사땡 지갑이구나. 그렇게 좋아해요, 어머. 이게 성공한 이 모델이 주는 다르지. 지갑은 또 다르죠. 누가 말하면 수주가 선물한 지갑이야. 에이, 이거 필요 없다. 내 수주가 굳이 이걸 또 챙겨주더라, 또. 여태까지 혼자 자기가 쳐져서 하더니 결국은 아유. 아니, 이게 웬일이야, 어디서. 선물해줬죠. 어제 언니 좀 그렇더라고요. 고맙다, 야. 오늘 만나서 반가웠네. 화이팅.